이제 정말 공국의 위기를 모두 해결하고 반과 아간조 그리고 다른 사인의 웨펀 마스터인 시란까지 모험가와 함께 다시 주점에 모입니다. 공국 북부 설산지대에 거주하는 반투족의 족장 나머지 한 명인 부왕과도 같이 있었으면 했지만 그는 부족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도통 움직이지 않았기에 이 자리에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셋이라도 한 자리에 모여 시로코와의 전투 당시에 있던 그때의 네 명의 활약상을 떠올리는데 아간조만은 그때 네 명 말고 누군가가 더 있었던 것이 명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 느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갑자기 들려온 소식. 하늘에서 갑자기 처음 보는 모양의 마가타가 불시착했고 천계의 궁녀 마를렌 키츠카가 천계에 전례 없는 위기가 닥쳤다며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라드에서 천계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아직 찾지 못했고 공국도 여러 사태를 연이어 거치며 피해 복구까지 해야 하는데 공국의 북부 국경 근처까지 설산의 반투족이 영토 침범을 해오고 있어 그쪽에 병력을 배치했기 때문에 결국 천계를 당장 도와주기는 어려운 실정. 스카디 여왕이 모험가에게 해당 지역의 조사를 부탁하되 흑요정 때처럼 전쟁이 아닌 무언가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평화적으로 해결해보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설산에 교단에서 파견한 프리스트가 행방불명이고 교단은 반투족과 그나마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험가는 일단 해당 프리스트를 찾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설산의 스톰패스로 향합니다. 설산에 가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프리스트를 구출해냈는데 프리스트는 갑자기 설산에서 사악한 기운을 느꼈다며 반투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부족장 오르카로부터 설산의 공포 냉룡 스카사가 잠에서 깼으며 반투족이 공국의 영토를 침범해온 것은 스카사로부터의 피난을 위해서였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실 반투족은 이전에도 스카사를 피해 피난을 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스카사가 다시 잠에 들 때까지만 제국으로부터 피난처로 쓰일 영지를 임대받는 평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이 영지를 임대해주는 척하면서 반투족을 급습해 반투족의 8알 이상이 전사하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제국이 스카사까지 토벌해서 영토 확장을 꾀하려 했으나 험준한 지형과 스카사의 힘에 의해 대패하고 물러났기에 지금까지도 반투족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방인, 특히 제국민이라면 치를 떨게 된 것이었죠. 제국의 기사인 반도 모험가가 스톰패스로 올 때 제국이 반투족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울 수 없겠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르카는 공국이 자신들을 도울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도 이방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하며 프리스트를 찾으러 왔으면 조용히 데리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교단의 대성당 레미디아 바실리카에서도 공국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국과 국경에서 대치 중인 반투족에게 구휼 활동 이상의 도움을 줄 수는 없는 상황. 아이리스의 이유모를 만류를 뿌리치고 해결사 모험가가 다시 스톰패스로 향합니다. 모험가는 우선 이방인의 호의를 경계하는 반투족의 마음을 열기 위해 도움을 주기로 합니다. 그들의 형제였으나 스카사에게 당해 차가운 심장의 괴물이 되어버린 이에 유품을 수습하기도 하고 포악해진 반투족과 오래된 정령을 제압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족장 오르카만은 여전히 이방인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 입장인데 이때 아이리스가 찾아와 반투족이 이상하게 흉포해진 것이 단순히 스카사 때문이 아니며 피해자의 밝은 기운을 흡수하고 암흑만을 남기는 검은 악몽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설산에 나타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스카사 역시 검은 악몽의 영향을 받아 더욱 서늘한 한기를 두른 채 포악해졌고 반투족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었죠. 아이리스는 과거 시로코와의 전투에서도 시로코의 정신지배에 당하지 않았던 강인한 인물, 검은 악몽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자인 4인의 웨펀 마스터이자 반투족 족장 부왕가를 찾게 되고 오르카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방인에게 부왕가가 수련 중인 수련장까지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모험가는 수련자들과의 승부에서 차례차례 승리하며 마침내 부왕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강인한 정신력의 그조차도 검은 악몽의 영향을 받아 끝없는 욕망과 공격성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며 이를 극복하고자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우선 스톰패스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검은 악몽의 해결책은 알 수 없으나 그로 인해 더욱 흉포해진 스카사는 언제 다시 동면에 들지 얼마나 더 큰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부안가는 더 이상 스카사를 두려워하며 쫓기며 살지 않고 스카사를 쓰러뜨려 그들의 고향 스투루 산맥을 되찾고자 합니다. 모험가 역시 부안가의 진심어린 부탁을 받고 함께 스카사를 토벌하러 가기로 합니다. 상황은 계속 나빠졌고 검은 악몽으로 인해 이성을 잃은 반투족 전사들이 스카사의 레어로 가는 길을 가로막으며 토벌대의 체력을 계속 소진시켰습니다. 족장 부안가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스카사라는 반투족의 오랜 공포이자 숙원, 가장 큰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도 용기라고 말하며 오르카를 보내 공국의 지원군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나아가던 중 스카사가 직접 토벌대를 향해 날아와 나약한 반투족의 마음에 다시 공포를 밀어넣습니다. 많은 이들이 겁에 질려 전열을 이탈했고 원군 역시 아직 소식이 없지만 부안가는 공포를 물리치고 남은 이들을 자랑스러워하며 아라드의 동포를 믿고 기다리면서 용맹하게 싸울 것을 천명했죠. 공국의 기사 로바터가 데려온 지원군은 그의 오랜 친우 4인의 웨펀 마스터 아간조였습니다. 모험가와 부안가, 아간조가 혈투를 벌인 끝에 스카사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자신의 주인 사도 바칼이 죽는 꿈을 꿔서 뼛속까지 분노가 사무쳤다는 스카사에게 부안가는 그것이 꿈일지언정 스카사에게 당한 동포의 붉은 피는 현실이며 꿈에서 영원히 깨지 말라는 말을 남깁니다. 마침내 반투족의 오랜 숙원을 끝맺었고 축배를 들며 모험가는 반투의 은인이자 친구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반투와 공국도 화해를 하고 동맹을 맺기로 했으며 서로 간의 왕래도 자유로워지게 됐습니다. 부안가는 큰 도움을 준 모험가에게 보답이자 승리의 증표로서 스카사의 뿔을 나누어 주기로 정했습니다. 또한 모험가가 힘든 일에 처한다면 언제든 도와줄 것을 약속했죠. 모험가는 공국으로 돌아와 스카디 여왕에게 그간의 일을 전했습니다. 여왕은 모험가에게 천계에서 온 궁녀 마를레니 제국군과 동행하게 될 것임을 알리며 영토 확장의 야욕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 천계와 먼저 동맹을 맺고 공국을 압박해올 것을 우려했고 그들의 동향을 살펴줄 것을 부탁합니다. 마를레니 타고 온 마가타의 수리도 마쳤고 이제 바칼이 친 마법집만 해결하면 되는 상황. 모험가가 건호라면 마를렌에게 천계의 상황을 먼저 묻고 그녀 역시 모험가가 천계 출신임을 알아보지만 모험가가 천계에서 연이어 배신당하고 아라드로 내려온 총검사라면 굳이 자신 역시 천계 출신임을 밝히지 않고 그녀 역시 외모만 보고 천계인이라고 착각했다며 넘어가게 됩니다. 바니 가져온 바칼의 마법진에 대한 해결책은 바칼이 창조한 세 마리의 용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대로스 제국의 전신 펠로스 제국에서 광포하게 날뛰었던 광룡 히스마의 뿔을 바니 제국에서 가지고 오기로 하고 모험가가 냉룡 스카사의 뿔은 이미 받아왔으니 흑요정 왕국 펜네스에 찾아가 사룡 스피라찌의 뿔을 받아오기로 합니다. 흑요정 왕국의 메이아 여왕을 찾아가자 그녀는 역병 사태를 해결해준 모험가에게 보답으로서 왕국의 보물인 사룡의 뿔을 내주기로 했고 이로써 서로 빚지는 것 없이 도움을 준 것이니 다음에는 제국의 동료가 아닌 흑요정의 친구로서 찾아오길 바란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세 마리의 용의 힘이 모두 모였고 모험가는 바칼의 마법진을 뚫고 드디어 천계로 향하게 됩니다.